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서양 철학의 보통 뭐 출발, 뭐 특징이 결국 이데아죠. 그죠? 이데아. 근데 그 이데아에서 이데아가 어떻게 기계까지 이르는가? 이데아. 이데아에서 뭐 기계까지 뭐 기계주의까지 하죠. 이것도 주의도 기계주의까지. 이데아에서 기계주의까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서양 철학의 출발은 뭐 플라톤의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이데아라는 게 뭔지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이데아. 이데아라는 거 사실 우리가 흩어진 이 존재를 어떤 이래 흩어진 눈에 보이는 존재를 현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현상의 이면에, 현상은 자꾸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이면에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의 무엇이 있다. 고정불변의 존재가 있다는 게 그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이데아라는 게. 이거 뭐 간단히 뭐 고정불변이죠. 이데아라는 것은. 아주 쉽게 고정불변이라고 보면 돼요. 고정불변의 존재죠, 존재. 그래서 흔히 이데아를 말이죠. 이데아를 흔히 존재라고도 얘기를 해요. 존재. 그런데 나중에 그 이데아가 이제 근대 철학에 이르러 알고 보니까 이게 존재론이었다. 이데아가 존재자였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존재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여기 용어가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데아라고 말하기도 존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근대 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특히 하이데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데아가 존재자였다. 그러면 존재와 존재자와 다른 존재라는 게 또 있겠죠, 그죠? 이런 그 묘한 용어의 그 어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이데아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럼 오늘날 존재라고 하는 건 이제 고정불변이 아니죠. 고정불변이 아니죠. 고정불변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아니다. 변화한다. 그죠? 변화. 존재를 변화 혹은 변화 생성이라고 다루죠. 생성. 오늘날은 존재를 변화하는 것, 생성하는 것이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그 이 용어의 이 갈래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또 기억할 거는 어쨌든 이데아는 고정불변의 존재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기계에 이르자 이걸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계라는 것은 뭡니까? 흔히 뭐 기계가 있으면 그 물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계가 있으면 물질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이 기계가 되는 물질이 사실은 우리가 물질 규정하기 전에는 뭡니까? 존재예요, 존재. 근데 존재를 철학적으로 추상화, 존재를 추상화하는, 추상화하기 때문에 기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계라는 것은, 기계라는 것은, 기계는 추상화의 산물이에요, 추상. 추상화의 산물이에요. 추상이 없으면 기계가 안 나와요. 기계는 추상이죠, 결국 이게. 추상이죠. 입구로가 될 수 있죠. 기계는 추상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면 기계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데 그 흔히 물질이라는 그 진료 재료를 추상적 그 디자인 속에 자기 설계 있죠. 기계라는 게 설계하잖아요. 그 설계 속에 하나의 진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계는 추상이다 결국은. 결국 기계는 이 추상이 됩니다. 추상. 추상화의 산물이면서 기계의 그 추상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걸 거꾸로 보면 이데아도 추상이죠. 이데아라는 게 어디 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인간의 관념이 이데아가 이데아를 흔히 관념이라 하잖아요. 인간의 관념이 가정한 거야. 이데아 자체를 우리가 뭐 관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어떤 존재를 관념한 것, 관념한 것이 이데아야. 자, 이데아는 즉 관념이기도 하고 관념화한 것이죠.
관념화했기 때문에 고정불변이 되는 거야. 인간이 관념이 아니면 고정불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래 눈앞에 보이고 눈앞에 보이던 존재든 안 보이는 존재든 고정불변하는 것은 이상이 하나도 없어. 다 변해 지금도. 나만 하더라도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변하고 있어. 세포가 지금 막 변하고 있어. 우리가 뭐 그 어떤 사물도 두면 전부 이제 산화되고 부패하고 하잖아요. 그게 다 조금 조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 변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그래 생각하는 게 이데아야. 관념이란 말이야. 관념에 의해서 안 변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자연적 자연계에는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변해. 생성 변화하는데 인간의 사유가 어떤 그 존재를 관념화하기 때문에 이데아화하기 때문에 고정불변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이게 이제 과학의 시대, 과학이라는 과정을 거쳐가 이제 기계주의가 되는 거죠. 자, 고로 어떻게 봅니까? 이데아가 결국은 기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관념과 기계는 전혀 다른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데아가 기계예요, 사실은. 이런 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데아가 기계라는 거. 근데 철학자들도, 전문 철학자들도 이걸 혼동을 합니다, 사실은. 특히 서양 철학자들도 혼동을 하죠. 이데아가 기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양 철학이 어떻게 그 알모의 체계에서 알미라는 게 계속 발전해가 이제 기계가 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알미라는 것은, 알미라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뭘 안다. 내가 무엇을 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안다 할 때는 존재를 이미 불완전 명사화 하는 거야. 안다는 것은 삶의 세계, 존재의 세계를 추상화하는 것이고 기계화하는 것이고 불완전 명사화하는 것이다. 불완전 명사는 뭐야? I know that. 나는 무엇을 안다. 이게 뭐 한다는 건 what이 되겠죠. 뭐 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알미라는 게 전부 이 존재가 흩어진 것을 말이죠. 불완전 명사화하는 거야. 무엇을 우리가 안다 할 때 무엇을 안다 하잖아요. 내가 세계를 안다. 내가 뭐 저 사과를 안다. 사과가 뭔지 안다. 뭐 안다라는 걸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알매 세계야. 어떻게 보면 알매 세계는 무슨 존재를 확실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이죠. 불완전하게 하는 거야. 불완전하게. 그걸 이제 거꾸로, 우리 인간은 그걸 거꾸로 보죠. 원래 존재는 완전한 것이에요. 자연적 존재라는 건 본래 완전한 것이야. 본래 존재는 완전한 것이야. 근데 알미라는 건 그 중간에 부분을 떼가지고 내가 그 무엇을 안다는 거죠. 전체 완전한 존재, 전체의 존재가 부분적 존재로 전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I know that이라는 게. 그래서 명사절이 되는 것이 이제 that인데 명사 자체도 그래요. 내가 신을 안다. 뭘 알아? 신이 뭐야? 어떻게 신을 알아? 모르는 거야. 안다고 하는 순간에 신이 부분적 존재로 전락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알미라는 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존재보다 훨씬 더 부분적이고 퇴락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그 알미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데 우주 존재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부분에 불과한 거야. 근데 그 서양 철학은 특히 그 이분법에 의해서 이분법, 개념, 실체, 이게 부분이죠, 알미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부분에 불과한 거야. 전체를 알 수가 없어. 이게 명사화하는 것이 명사절, 소위 I know that이죠. that 뒤에가 명사절이죠. 이게 불완전 명사. 알미라는 것은 존재를 오히려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라. 전체를, 존재의 전체성을 부분적 존재로, 부분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 알매 체계는 이제 기계가 바로 추상인데 알매 체계에서 삶의 체계로 생명 신체로 돌아가야 되는 게 현대 철학의 어떤 그 미션이에요, 미션. 그러니까 알을 중시는 하되 알미 전부가 아니고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근대 철학이란 말이야. 근대 철학. 그 말은 동시에 이데아, 이데아라는 게 알매 출발 아니야? 이데아라는 게 알매 출발이야. 출발해서 지금 기계까지 이르렀잖아. 현대에 뭐 기계를 알아야 다 되는 거 아니야? 기계 말 안 들으면 요새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기계를 부리고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넌센스죠. 사실은 기계에 불입을 당하고 있는 거죠. 기계에 적응을 안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기계가 주인 아닙니까? 거꾸로 우리가 주인입니까? 그걸 잘 알 때는 주인이 되는데 잘 모르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기계에 적응을 해야 돼. 노예, 노예. 기계의 노예야. 그게 바로 기계주의 사회인 겁니다. 즉, 그래, 이데아에서 출발한 게 이제 기계까지 이르는 거죠. 현대인은 기계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기계를 갖고 살잖아요. 기계주의자야. 그러면서 자기가 기계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 근데 우리가 기계를 잘못 다룰 때 보면,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알게 돼. 기계를 잘 다룰 때는 내가 주인인 것 같아. 운전을 잘할 때는 내가 그 차의 주인이야. 근데 어느 날 잘 못해. 잘 못하면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우주 전체에서 온전한 존재, 본래 존재에서 부분적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현대인의 가장 그 심리적 문제가 되는 불안, 불안, 전락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라는 게 참 그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역으로 말하면 이제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자연적 존재의 인간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겁니다. 소외시키는 거. 그래서 불안과 소외라는 게 사실은 뭐 불안하지 않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인간이 다 그걸 느끼는 거야. 근데 그러한 배경에는 뭐가 있냐? 기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제 점을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기계라는 게 이데아 관념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제 문제는 그 이데아에서 관념적 유물론이 나오고 물신적 기계주의에 빠진 현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게 이제 그 우리 현대인의 뭐 사명이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사명일 수도 있고 현대인이 그걸 극복해야 되는 과제라. 극복의 과제라. 그 기계를 잘 다루면서 또 기계를 극복을 해야 돼. 요게 그 이중적이죠. 기계를 잘 못 다룰 때 우리가 기계의 노예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다뤄야 되죠. 어떤 면에서 기계를 뭐 싫어하고 이런 것보다 기계를 잘 다루면서 그러나 나는 기계가 아니야. 왜?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주인이다 이거죠. 잘못하면 기계의 노예가 되고 잘하면 기계의 주인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 그 근대 철학의 이제 과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뭐, 칸트 철학 같은 걸 굉장히 뭐 어렵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이 서양 철학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칸트 철학은 이제 현상과 이념을 나눕니다. 현상은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것, 다룰 수 있는 것을 현상이라고 그래요. 존재는 다룰 수가 없어. 그 물 자체라 해서 다룰 수가 없어. 현상은 다룰 수 있어. 거꾸로 다룰 수 있는 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룰 수 없는 게 이념인데 우리가 흔히 영혼이나 뭐 세계나 신이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 영혼 이야기만 하잖아요. 영혼 여러분 다룰 수 있습니까? 다룰 수 없죠. 세계의 자체를 다룰 수 있습니까? 다룰 수 없어요. 내가 다루는 건 부분적인 거에 다 불과한 거야. 신. 다룰 수 있어요?
없죠. 이게 사실은 칸트적 용어를 빌리면 영혼이라는 것은 주관적 무제약자라. 주관적 무제약자. 영혼은 뭐 객관적이 아니죠. 내가 영혼이 있다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관적인 무제약자라. 제약을 할 수가 없어. 한정되는 것이 아니야. 영혼은 어떤 것이다라고 한정할 수 없어. 한정하면 틀리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말하면 영혼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한정하는 거죠. 있다고 하는 것도 한정하는 것이고 없다고 하는 것도 한정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계 자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객관적 무제약자. 이 객관적으로 이제 세계가 이제 펼쳐져 있잖아요. 세계 펼쳐져 있잖아요. 둘러보면 다 펼쳐져 있잖아. 그런데 객관적이지만 내가 제약할 수 없어. 한정시킬 수 없어. 규정할 수 없어. 그게 세계입니다. 자, 신은, 근데 칸트는 신을 굉장히 오히려 중시했는데, 칸트의 신은 종래의 이제 중세 스콜라 철학의 신과 달리 이성의 내에서의 신. 인간의 이성이 있잖아요. 그 칸트가 감성과 이성, 감성과 오성과 이성을 나누는데 왜 이성이 필요했냐? 자연을 이해, 언더스탠딩 하는 데는 오성만 해도 돼. 자연을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건 오성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언더스탠딩이 오성이야. 근데 왜 이성이 필요해? 이성은 신과의, 신의 영역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성을 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 근데 그 이성의, 물론 이성의 내에서 신이죠. 그런데 주객관적 무제약자 그래. 신은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도 아닌 무제약자라. 뭐. 이게 일종의 뭐 주관적, 객관적이 아닌 무제약자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아이디얼 폼이야. 인간의 이상이야. 신이 되는 게 인간의 이상이야.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 신이야. 자,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신이 되어야 됩니까? 사실 그런 퀘션을 던져주고 있는 거야. 인간이 신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미 칸트가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양 근대 철학은 이 소위 칸트의 영혼 세계 신을 가지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칸트가 왜 중요하냐면, 칸트 속에 헤겔이 다 있고, 헤겔 속에 마르크스가 있고, 마르크스 속에 데리다 들레즈가 다 있단 말이야. 요걸 이해하는 게 이제 철학사를 이해하는 건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칸트의 근대 철학의 일종의 버전이야. 일종의. 칸트 철학을 기조로 한 이제 버전이란 말이야. 연주할 때 우리가 음악으로 보면 하나의 그 번안한 거죠. 번안한 거. 변형이죠. 변형. 자, 요 영혼 세계 신을 해결해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요거는 무제약자를 절대로 바꿔버려. 그 뭐 해결이 대단하게 보여도 사실은 칸트 안에 있어요. 절대로 바꿔. 절대로. 주관적 무제약자, 주관적 절대. 세계는 객관적 무제약자를 객관적 절대라고 그래. 주객관적 무제약자를 헤겔은 또 주객관적 절대라고 그래. 자, 헤겔은 칸트의 무제약자를 절대로 바꾼 철학자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간단한 겁니다. 근데 무제약자라는 것은 제약이 없고 한정할 수 없는 게 왜 절대로 이야기하냐? 절대라는 것은 이미 규정하기 위한 거야.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야. 절대. 영혼도 잡고, 세계도 잡고, 신도 잡으려 하는 거야. 자, 약간 이제 칸트도 약간 그런 유황스는 있었는데 확실하게 해결은 잡으려고 하는 거야. 잡아야 돼. 그래서 독일의 관념론의 출발을 칸트로 보면 이제 헤겔은 관념론의 완성자라고 보는 거야. 완성자라는 것은 무제약자를 절대로 바꾸기 때문이야. 절대로. 자, 재미있죠? 그 철학이란 게 아까 이데아, 이데아에서 출발, 이데아, 이데아가 이념이야.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사실은. 논의할 수 있는 건 현상이고, 현상은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종래에 보면 이제 칸트 이전에 그 뉴턴 역학은 요즘은 과학이라 하지만은 당시에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과학이 아니야. 자연 철학이라. 자연 철학이 이제 나중에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학과 과학이 뿌리를 서로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아가 이념입니다. 요거 이념으로 딱 분류를 하니까 칸트는 예, 무제약자라는 특징이 있고 헤겔은 무제약자를 전부 절대로 바꿔서 이쪽에 변형이다 변형. 그 변형이라는 게 뭐 시대적으로 또 요구를 해서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만큼 이제 칸트가 중요합니다. 이념은 여기 이제 플라톤이 중요하죠. 이게 플라톤이죠. 그죠? 여기 안 썼지만 플라톤이고 칸트 이렇게 연결됩니다. 헤겔 그렇고 헤겔과 이제 마르크스라는 게 이제 보면 여러분 그 뭐 마르크스라는 이제 인물은 헤겔의 제자입니다. 헤겔의 손제자야. 포엘바가 중간에 이제 제자라면 그 제자의 제자 손제자라. 그러니까 헤겔의 제자나 마찬가지죠. 헤겔의 절대 정신 유심론이죠. 절대 정신이라는 게 유라는 게 절대 아닙니까? 유라는 게 오로지 유 이게 절대야. 유심론이 절대 정신이야. 근데 이제 그 마르크스는 이걸 거꾸로 해버렸죠. 아니 절대 정신이란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관념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유물을 규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그냥 존재로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규정할 때는 이미 관념이 주관 객관 이 개입되어서 규정한 거란 말이야. 관념이 규정한 게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헤겔이 절대 관념을 완성했으니까 뒤집어 버리면 물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헤겔은 이제 세계를 유물로 봅니다. 세계를 유물로 봐. 그 다음에 그 유물로 보니까 이쪽에 이제 그 헤겔부터 이제 어떤 그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시간 공간이 뭡니까? 원래 시공 공간이 있는 게 아니야. 시간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칸트는 그걸 감성적 직관이라는 거야. 감성적 직관이라고 해서 시간을 만들고 그 시공간에서 물리적 세계를 계량하고 측정하고 이런 과학화할 수 있도록 철학이 뒷받침한 거야. 과학을 거꾸로 철학이 뒷받침한 거야. 칸트가 있기 때문에 과학이 나온 게 아니야. 과학 이전에 이미 그 뉴턴이 먼저 나왔죠. 한 100년 차이 나죠. 뉴턴이 먼저 나왔다. 그래서 칸트는 자연과학의 세계를 철학이 뒷받침한 거란 말이야. 근데 물질을 다루는 이제 과학의 세계를 뭐 이미 뒷받침했는데 여기 와서 소위 마르크스에 와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 그 신에는 이제 무신론이 나오고 이제 이게 사실은 무신론이라는 게 이미 기계신을 예언하고 있는 거라고. 기계를 예언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양 철학이 그렇게 복잡하지만 이렇게 플라톤 이념이고 칸트, 헤겔, 마르크스에 딱 오니까 이제 뭔가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라는 인물은 서양 철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은 막시즘을 향하여 간 철학이야. 서양 철학의 꽃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그걸 숨기고 뭐 이리쿵 저리쿵 해서 뭐 왔는데 무제약자 절대 정신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유물이야. 유물이고 유물 사관이고 무신론이고 기계신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 이런 그 유물론적 관점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서양 철학의 그 라인에서 우리가 보면 말이죠. 유물론자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만큼 유물론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유물론, 무신론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게 현대적 특징이야,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러면 단순히 내가 물질이란 말이야? 내가 단순히 물질이란 말이야? 단순히 기계야? 내가 그렇게 전략해버려도 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되지, 우리가. 아, 네, 맞아. 내가 물질이야. 그렇게 그럼 포기하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물질이야. 그러면 아무 의미, 바로 막시즘이라는 것은 인간, 서양 철학의 허무주의를 바로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드러내는. 허무주의를. 내가 물질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뭐,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여기는 뭐 니체를 표시는 안 했는데, 이런 그런 허무주의를 극복하자고 나온 게 이제 니체예요, 니체. 그런데 내가 여기서 왜 그 얘기를 안 했나 하면, 이제 데리다, 들레즈, 여긴 다 이제 일종의 뭐 니체의 아류들이야, 니체. 뭐 자기들이 뭐 엄청난 철학을 하는 것처럼 떠들어요. 떠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별거 아니야, 사실. 별거 아니고, 니체가 다 장만해 놓은 거야, 니체가. 그래서 그 유물론이란 막시즘을 어떻게 벗어나,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다시 세계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하느냐. 세계를 어떻게 긍정하느냐, 이거야. 이때까지 이게 부정 아니야. 이게 다 부정이란 말이야. 세계를 어떻게 긍정하느냐. 그게 니체인데, 니체를 해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니체는 양면성이 있잖아, 양면성. 그 신은 죽었다 했지만 오히려 신 대신에 초인을 넣어서 초인이 결국 신이야, 결국은. 그래서 니체라는 존재는 서양 철학의 양면성이 있어. 근대에서 후기 근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그 양반이 뭐 죽은 연대도 뭐 1900년이야. 딱 맞물리죠, 20세기. 직전에 죽었죠, 20세기죠. 1900년. 1844년에 태어나 1900년에 죽은 거야. 근데 그 니체의 아류들이 이제 있는데 그 데리다 들레즈라 다 이게. 여기 이 사이에도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제가 크게 줄여가지고, 이 데리다 들레즈를 쓰면서 이 영혼이라는 그 이 라인에 이제 해체주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레즈 해체주의. 세계에는 결국 기계가 되는 거야. 모신이즘 기계가 되는 거야. 결국은 이게 뭐냐? 마지막에는 물신주의야, 페티시즘. 서양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고대나 원시 문화를 연구할 때 이제 원시인들이 뭐 나무 보고 막 절하고 뭐 이렇게 빌고 하니까 그게 물신이야. 그래서 서양 사람이 페티시즘이라고 규정했다고. 페티시즘이라고. 근데 그 사실은 물신이야, 신물이야. 거기는 존재 자체를 다 신으로 보는데 서양이야말로 물신이야. 다시 말하면 서양의 그 사람들이 원시 사회를 들어가면서 원시 사회를 연구하면서 자기들이 물신이라고 규정한 것은 거꾸로 말하면 자기를 투사한 거죠. 거기 원시인들은 물신이 아니야, 신물이라. 다 신인데 서양 사람들 자신이 물신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신주의란 말이야, 이게. 그 자기를 기만한 거죠, 결국. 그 서양 사람이 자기를 기만해서 고대인을 물신주의 패티시즘에 빠졌다 했는데 자기가 싫은 패티시즘이야. 오늘날 보니까. 자기를 투사한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이 처음에 그 소위 그 기독교의 유일 절대신을 이야기할 때 이미 힘 있는 자, 힘 있는 것의 대명사로 신을 만든 거야. 신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힘 있는 자로의 대명사로 신을 만드는데 그것이 뭐야? 자기가 투사한 거야. 자기를 투사한 것이란 말이야. 자기를.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이 기계신으로 간단 말이야. 이게 기계신. 이게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데리다 들레즈가 여러 말을 현란하게 하고 뭐 이래 하지만 사실은 다 이게 열로 크게 보면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대 과학 기술 문명은
물신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물신주의는 모신이십니다. 기계주의야. 기계주의. 모신이면 기계주의야. 말로는 여긴 또 데스트럭션, 해체주의인데, 그 해체라는 말은 사실은 해체라는 말의 원리를 따라가면 말이죠. 그 데카르트 회의에서부터 시작돼요. 데카르트가 회의를 갖고 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냈잖아요. 그 다음에 칸트는 비판을 갖고 철학을 한 거예요. 헤겔은 변증법을 갖고 철학했잖아. 근데 이제 그 데리다 이전에 이제 하이데거는 해체하는 그 수단, 해체를 통해서 철학을 한 거란 말이야. 해체주의는 아니야. 해체를 수단으로 사용한 거지. 마치 칸트가 비판을 사용한 것처럼. 근데 데리다는 이걸 목조가 시켜가지고 해체주의를 만들었다. 이게 데스트럭처리즘이죠. ISM이죠. 데스트럭처. 해체가 해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그 데리다 들레즈라는 게 다 어떻게 보면 니체의 아류면서 사실은 핵의 그 막스의 아류야. 근데 과학기술 문명도 물신주의고 유물론도 물신주의야. 결국 물신주의라는 것에서 현대 문명이 지금 있는 겁니다. 물신주의에 거주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 물신주의에 거주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물신주의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주장하는 게 이제 만물만신. 아이 존재 자체가 신이다. 이게 만물만신이다. 신이다 이거야. 이게 본래 존재고, 도학에서 보면, 우리 동양의 도학에 보면 무의자연이. 이게 자연이야. 자연이 본래 존재고 자연이 만물만신이란 말이야. 올라가면 영혼이라는 것은 정령이야. 애니미즘이야. 우리가 어떤 정령을, 원시인들이 정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이 서양 철학의 궤적을 다 따라가서 다시 자연을 해보고자 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뭐 소리 철학이고 네오 샤머니즘이라고. 네오 샤머니즘. 네오 샤머니즘을 새롭게 해서 보는 거야. 즉, 자연과학을 넘어선 샤머니즘이라. 자연과학 이전의 샤머니즘과 자연과학 이후의 샤머니즘이 다르다는 걸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 철학, 네오 샤머니즘, 이 사실 영혼에는 정령 숭배 애니미즘이 있고 세계는 본래 존재이고 신은 만물만신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게 도표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서양 철학이 이데아, 이념, 이데아에서 어떻게 기계주의, 기계 신까지 이르렀는가를 이제 아주 간단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티시즘에 빠져 있다. 물신주의를 만물만신이라는 신물주의, 이제 신물주의죠. 그죠? 다 신이야. 아, 이 세계는. 신물주의로 바꾼단 말이야. 오히려 가장 신을 섬기는 게 만물만신이야. 물신주의는 신이 없는 거야, 이게. 무신론 아닙니까, 이게. 신이 없는 거야. 가장 자연 자체를 신으로 느끼는 것이 만물만신이야.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소리철학, 네오샤머니즘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존재는 사실은 정령과 같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매일 만나는 이 사물들은 존재고 그게 정령이야. 근데 모든 종교는 사실 애니미즘을 기본으로 깔고 있단 말이야. 애니미즘이 없으면 종교가 없어. 종교의 기반이 애니미즘이야. 우리가 뭐 성령이라는 것도 사실 그게 애니미즘이란 말이야. 성령이란 성령이 내린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린다. 이런 게 다 애니미즘이 신이란 말이야. 신. 그래서 그 오늘은 그 이데아에서 이제 기계주의까지를 얘기했지만 어떻게 기계주의를 넘어갈 거냐. 그래서 넘어가서 존재론에 이를 거냐. 즉 자연적 존재로 복귀할 거냐. 이것은 뭐 기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잘 다루면서도 나는 기계와 달라. 나는 기계와 달라라는 관점을 갖고 자기 일을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계와 자연의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해야 인간이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거 소위 네오샤머니즘 이 정신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이라는 게 매우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말이죠. 이데아에서 기계로서 끝나는 거야. 이데아에서 기계까지가 전부 서양 철학이야. 그걸 극복을 해야 인간이 자연적 존재로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는 서양 철학을 안티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 도의 철학, 자연주의 철학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를 미래에 이끌어갈 수 있는 철학이 될 겁니다. 오늘은 뭐 이데아에서 기계주의까지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